팽창 이론이 어떤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본 생각은 뭐냐면 네. 이제 우주가 지금 대폭발 이후로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계속 이렇게 커질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커졌을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거를 뻥 이렇게 했길래 막 이렇게 다 커지기 시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팽창 이론이라는 그 번역에 걸맞게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이 대폭발의 우주의 역사의 아주 초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주 엄청난 크기로 우주가 아주 급하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팽창 이론입니다.